압축 가능. 허미 윤가람이님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예. 네, 맛있는 거 사먹어야지. 후원 감사합니다. 단투 툭 능지 또 나왔어. 일단 쓰자. 무력화 강화. 연구 압축됐네. 이득이네. 아마도 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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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박 강화할 시간도 있지. 독하 엘리트 갈까? 아 그냥 때릴걸. 똑같다니요. 어딜 봐서. 엘리트 갈까? 방어도 포션도 있고. 여기서 파멸 강화하고 독바르기 노리면서 아, 이 정도 딜 나올 것 같으면은 저거 보초기만 제외하면은 할만하겠다. 에이야 기적같이 나오는 보초기 스마트 매칭 시스템 질문성. 아 물음표 갈까 그냥. 어차피 덱 압축할 거면은 상점 가서 재거나 볼까? 표본이 독이 옮겨가죠. 뭐야 이거 그냥 한 마리 잡을걸. 연구 연구 또 연구하십시오. 어? 집중 전문성인데? 근데 보스가 슬라임이야. 아무튼 집중 전문성이 굉장히 빨리 잡힌 거는 좋아. 독방, 단투, 전문성, 집중. 호우야 왜 이렇게 세? 극혐. 생각해보니까 보스도 슬라임이라서 독바가 좋은 상황이 아니네. 단투 설치 규칙비 설치 전문성? 설치 전문성도 좋지.
근데 일단 집중 전문성 두 개가 다 강화가 돼야 될것 같으니까 집중부터 보자. 발놀림 독박, 독박 더블. 독박 두장 들어갈 것 같으면은 딜이 쏠쏠을 하겠지. 한대더 때리면 6 데미지, 14라고 치면은 81. 한대더 때리자. 제발 핸드, 제발 핸드. 나이스. 좋았다. 뭐야 이거? 아이 뭐야 이거? 치워. 아, 무쟁이 도마도님 반갑습니다. 오케이. 16이니까 분열이지. 파워 포션이 해냈다. 으잇! 진짜 이독박? 진짜 이독박 하나? 어? 잘 상봤다죠. 장난이었습니다. 집중 전문성이니까 3장 놓고 가자. 대갑축 쭉쭉쭉 해가지고 집중 전문성 계속 돌리면서 갑시다. 상점 가서 제거하고 여기 제거 보고 물음표 쭉 달리고 여기로 가나? 불타는 엘리트 여기서 잡아도 뭐 나쁘진 않겠지. 스네코 뚝배기가 나와준다면 당연히 좋겠죠. 잔상 받다죠. 슈바. 능지랑 독반 안 된다. 이거 공격 카드면 돼요. 아이야. 이박 불타는 엘리트. 압도 다리 꺾기. 나이스! 성직자가 웬일로? 근데 이러면은 상점 가서 지울 수 없는 거 아니야? 아. 아. 이 골드 깎아줘요 선생님. 저 단골인데. 저 단골인데요. 단골인데. 브레츠도 좋지. 드로우 하나 더 넣고 독박 브레츠 호도도도도도. 일단 아 브레츠 넣을까? 고민돼. 제거 다음에 할 기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돈을 아껴놓을까? 아 카운터 나왔다.
바로 앞에 상점으로 길을 좀 돌릴까? 저쪽도 불두개볼수 있긴 한데. 여기로 가서 강화 쭉 보죠. 지금 전문성, 잔상 이런 것들 다 강화해야 되고. 과연? 아이고, 이런 체장. 안공 마름세? 왜요? 보게 낫다. 뭘 써야 되지? 전략가를 쓸까? 반사신경을 쓸까? 전략가? 반사신경? 전략가 반사신경? 전반, 전반, 전반.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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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 전략가 반사신경? 아니면은 전문성? 응? 전략가 반사신경? 전략가 반사신경? 전반, 전반. 어렵다. 둘다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악몽. 아이고, 이런. 아니, 아니, 두개 중에 하나만 나오지. 흠. 룬피 메타. 악몽 잔상 했으면 개꿀인데. 눈 피라미드. 연고 한장 있지? 그러면은 버리고. 앞숨만 조금 더 되면은 무한도 노려볼 만한데, 여기서 사실 고갯불 하나만 나와도 거의 준 무한 아닌가? 고갯불, 반사신경불 이 정도 남아있죠? 김밥집까지. 아이고, 젠장. 반사신경을 샀어야지. 대단한.
반사신경을 샀어야지. 멍충아. 강섬 사서 악몽강섬 이렇게 갈까? 이게 나을 수도 있어. 근데 뭐 지금 악몽 닭꺽 해도 되고. 차라리 뭐 악몽 닭꺽을 하고 한장 제거를 하죠. 숟가락 살인마. 악몽 닭꺽으로 들어가도 되니까. 실전 압축 유불입니다. 닭꺽 강화할까? 뭐 강화하지? 닭꺽? 회상이나 할까? 잔상? 이거 도박집에 첫 턴에 14장 보기 때문에 서창성이 딱히. 악몽을 어디다가 쓸까? 독박? 악몽 독박? 악몽 전문서? 악몽 닭꺽? 악몽 잔상? 악몽 독박? 잔상? 닭꺽에 넣을까? 어렵네. 잔상. 최대한 더 변태 같은 쪽으로 간다. 야, 저거. 제발. 제발 전문성 가져가지 마. 한 말 봐주세요, 형님들. 봐줘. 잘한다. 잘한다, 다리 꺾기. 잘한다. 그거야. 뒤질 뻔했네. 이걸 다 거기. 아, 노렸습니다. 미래를 봐줘. 닭꺽을 빼앗기는 미래를 보고. 근데 드로우 진짜 하나 더 있어야겠다. 꺾어 제기는 마시구만.
꺾고 또 꺾고 꺾고 또 꺾고. 아니 달팽이 수액이 있잖아 이게. 어? 역시 대단원이 아닐까? 시불장 달팽이 수액이잖아? 심장도 그렇고. 네, 머다논을 씁시다. 젠장 망할 빌어먹을 이딴 거만 줘? 어? 룬피 괜전. 미친 콤보. 미쳤구만. 룬피 괜전 너무 좋다. 응? 내 심정. 보스물 3장입니다. 상점 가면서 카드나 더 재벌을 보죠. 물음표랑 상점이나 가자. 물음표 아 상점 가서 지우고 물음표 보고. 1페이지가 도누데카인 것은 핑핑이를 숨기기 위한 거는. 물 하나도 안 나오네. 또 게임 수준 봐라. 망할 거기. 이거나 먹어라 망할 놈들아. 강정. 아, 포션 공짜인데 포션이나 먹을 거야. 첫 드로우에 바로 테더넌이 되긴 하네. 고개 아니면 주지 마세요. 고개 아니면 주지 마세요. 고개 아니면 주지 마세요. 고개 고개 에잇. 그 업 붕대 닥쳐 매도와 빨리. 빵. 능지를 지울까 파멸을 지울까. 능지 파멸 뭐가 더 안 좋을까? 얌얌얌님 반갑습니다.
화공에 빛나는 이거 순수 나왔다. 오. 잘까? 순수. 양모. 삼척. 야, 저분서 안 죽을 거야? 아이. 이 쓰레기 게임에 진절거리가 나는데. 예비불. 미쳤다, 미쳤어. 병번개. 어디다 쓰지? 어디다 쓰지? 이거 완전 쓰레기 아니냐? 아, 전략가도 없네, 일단. 이거 뭐 이득이네. 악몽 독파. 독을 바르자. 독 먼저 발랐어야 했는데. 바르는 바르는. 바르고 바르고 또 바른다. 발라. 7단. 대단원 또 대단원 하십시오. 와, 즐겁다, 재밌다. 아, 슬더스 재밌는 게임이었네요. 아, 이렇게 재밌는 게임인 줄 몰랐네요. 갓게임이었구나. 이제 레디만 해도 잡는다.
독바 사스케. 히히 보자. 죽어라. 뭐다 너? 고대 포션. 이러다가 또 달팽이 만나서 똥겜이라고 욕하는 엔딩입니다. 중팔호 방송 하루 이틀 보는 거 아니죠? 지금 다 외웠죠? 빙핑이는 못 잡아서 빡친다기보다는 그냥 개 자체가 빡치죠. 그냥 내가 걔 때문에 해야 되는 것들이 다 짜증나. 빙빙이가 귀엽다고요? 님 혹시? 아, 잘못 던졌다. 전문성 너프 먹었습니다. 에이, 치코리타 너프할 때가 어딨다고 너프를 할까요? 참 못난 게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전국 사일런트 협회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그건 제 찬상입니다만. 오잔상. 포션, 고대 포션. 이 조합이 또 꿀이지. 꿀조합이요. 잔상. 무력화 다 꺽. 땅봉잔상 들어가야겠죠. 안 돼. 야, 하지 마. 하지 마.
부서진다니. 세상에. 끔찍하네요. 안 돼, 화상 또. 야, 진짜. 아, 제발, 그러지 마라. 불타는 사일런트. 불타오른다. 대단원. 사면, 깐투. 탑거 예비. 제리. 아니 전문성 써봤자 화성밖에 안 잡히던데. 뽑았다. 나의 승리다. 드림캐쳐 간지유령. 벤사신경 나왔다. 드디어 나왔다. 다 꺼져. 이제 난 드디어 강해졌다. 인공물 필요 없겠다. 지금 필요한 거는 벤사 신경 강화지. 끝났다. 이래놓고 달팽이 만나서 욕하는 엔딩. 늘 뻔한 패턴이지. 8. 반사신경 버리면 핸드 터지지. 찬성 집중. 펜전 속발. 전문성 예. 애매하네. 정말 애매하네. 악몽을 지우자. 나왔다. 대단원보다 이거 돌리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데 대단원. 대단원. 저거 반사신경 나오면서 갑분핫 돼버렸죠. 대단원 초창기에는 구렸습니다. 1코스트였거든요.
똥카죠. 아 근데 진짜 달팽이 좀 나머지 좀 많아. 아 진짜 아 좀 아 진짜 병신겐 진짜 엿 같아. 너무 엿 같아. 조심해. 병신겐 꼬라지 봐라. 아 너무 싫어 달팽이 진짜. 아니 게임 그지같이 만들어놨어. 진짜 너무한다. 실수했네. 마이크 꺼야겠다. 기껏 열심히 덱빌딩에 넣으면은 저 BC 같은 거 나와가지고 어? 진짜 너무 싫다. 진짜 싫다.
이게 근데 또못 잡을 만한 애는 또 아니야. 그냥 상당히 짜증을 유발하지. 그냥 대단원 돌리면 못 잡을 것도 없는데. 근데 그냥 달팽이가 졸라 싫어. 달팽이 너무 싫어, 진짜. 같은 달팽이. 심장도 악몽 잔상으로 가나? 발 돌리는 필요 없죠. 악몽 잔상으로 가자. 연고 지우고. 아니, 뭐, 근데, 연고 카드 한장 쓰면 지워지긴 한데. 게다가, 연고가 첫 턴에 잡히면은 도박칩 더볼 수도 있고. 그럼 역시 파멸을 지울까? 근전, 장상, 반사신경. 아유, 이런, 씨. 많은 걸 포기했는데 실패했다. 화상 들어왔네. 아, 집중 필요 없죠. 아까 제가 대단원 돌릴 때 집중 쓰는 거 봤어요?
숫돌. 산상 한 장 더 있죠. 한 장 더 있으면은 돌리고 여섯 일곱 장. 아이고 이런. 아, 이번 턴에 유령을 먹을까? 아니야. 괜찮. 1, 2, 3, 4, 5. 악몽 잔상 이번에 들어가고. 잔상 책 잔상 거의 다 했는데 아직 많이 남았네요. 잔상 약간 높이 경과시 실패했는데요. 잔상 이번 턴에 이거 쓰고 독가. 저거 연고가 너무 많아서 좀 힘들었네요. 아이고 안 돌아간다. 아닌데 안 돌아갈 때기 아닌데. 하긴 200에 고개가 없지. 아 그래도 근데 뭐 실제로 안 돌아가네. 아, 뭐 그래도 못 깰 것 같은 덱은 아니니까. 저거 고개가 없는 것만 아니면 참 좋았을 텐데. 핸드 저거 뭐냐 전문성 잡고 넘기는 게 좋겠죠. 백 돌리고 이러면 다음 턴에 전문성이 잡히니까 여기서 턴종. 아 나 근전 있지. 근전 없이 너무 많은 전투를 했어. 근전이 있는데 무슨 걱정을. 말린다 말린다. 걔도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전문성이 좋네.
액트 3의 달팽이랑 돈을 낼까요? 달팽이 욕하면서 잡았습니다. 욕을 그냥. 달팽이 노이로제에 걸릴 것 같아. 들어보시오. 근데 달팽이가 없으면 보스들이 다 이런 식으로 죽어나갈까? 그래서 달팽이를 넣은 걸까? 심장보다 강한 달팽이. 당신은 도대체. 핑크 나이트. 죽어라. 달팽이가 그렇게 세진 않아요. 근데 너무 엿 같아. 해가 어떻게 뽑힐지 모르는 상황에서 12장 카드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 아쉽네요. 뭐 그래도 뭐 덱이 이렇게 잘 짜여졌는데 뭐.